오른쪽에 6절 경찰의 윤리적 사상적 토대 이제 이론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자, 경찰 활동을 하는데 그 기반이 되는 게 뭐냐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필기는 뭐 많이 하진 않을 거고요. 필기 안 합니다. 그냥 들어만 두세요. 그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그 원시 상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원시 상태의 개인은 어때요? 동물로부터도 위협을 받고요. 근데 주변 다른 사람한테도 위협을 받죠. 그래서 개인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 원시 상태의 개인은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안전 부재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지켜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나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누구나 이제 국가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래서 국가를 만들고요. 이 국가하고 계약이라는 걸 맺어요. 계약. 쉽게 말하면 국가가 있고 국가 안에 또 사회가 있죠. 그래서 사회계약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는 개인으로부터 개인이 가진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권리의 일부를 국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소 불편하지만 내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내가 네가 하는 명령에 따를게. 이렇게 자기가 가진 권리의 일부를 주는 겁니다. 일부를 권리의 일부를 양도를 하는 거예요. 권리의 일부를 양도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일부를 양도를 해서 얘한테 권한을 줘요.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얘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경찰권을 행사해 줘야 되겠죠. 그게 사회계약설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생명, 신체, 안전 지키기 위해서 누구랑? 국가랑 계약을 맺는 거예요. 사회랑 계약을 맺고요. 대신에 국가라고 하는 것은 무생물이잖아요.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정부라고 해요. 정부가 있고 정부가 밑에 경찰을 시켜서 얘네들이 안전을 지켜주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 장자크 루소라는 그 간부시험에 지문이 나와서 이 사회계약설의 그 디테일한 문제를 묻는 게 있었는데 그건 이제 무시하셔도 돼요. 그 문제는. 근데 이 국가랑 계약을 맺은 거예요. 개인은. 국가라고 사회라는 거하고 계약을 맺은 거고요. 이 정부랑 맺은 거라기보다 이 정부는 이 계약 맺은 국가를 대신해서 국민을 지키는 일을 수행하는 대행자 역할을 한다. 이 정도만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밑에 책을 한번 보시면 되죠. 사회계약설은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는 사회가 불완전해요. 그래서 개인한테 자유가 있어도 안전이 확보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해요? 계약 동그라미. 그죠? 계약. 계약을 통해서 정부를 구성한다라고 돼 있는데 국가를 구성한다라고 표현이 더 정확하긴 한데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사회계약서를 통해서 경찰 활동에 사상적 토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경찰이 왜 필요한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경찰이 국가를 대신해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학자들이 세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홉스, 로크, 루소라고 하는 학자들의 그 사회계약설에 약간 의견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밑에 표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제 그걸 저랑 같이 한번 봅니다. 첫 번째 홉스예요. 홉스. 뭔가 이름에서 굉장히 강함이 느껴지죠. 그래서 홉스라고 하는 사람은 1번 보세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약육강식의 투쟁 상태로 봤습니다. 하나만 적어볼게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인간을 성악설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사람이 홉스고요.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2번. 홉스는 자연권이에요. 자연권은 뭐예요?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걸 자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연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동그라미 칠게요. 전면적 동그라미. 전면적으로 양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국가에게 혹은 그 당시에는 국왕이겠죠? 국왕이겠죠? 왕. 그래서 홉스는 전부 다 줘야 된다. 그래. 왕한테. 그래서 국왕의 통치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홉스라고 하는 사람은 왕한테 권력을 전부를 줘버려요. 누가? 개인이. 개인이 전부를 주잖아요. 그럼 개인한테는 권리가 남아있어? 권리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권리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전부 다 줬으니까 권리가 없으니까 저항권이라는 것도 남아있겠어? 남아있지 않겠어? 저항권도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저항권이 남아있지 않아요. 거기다 하나 써주세요. 혁명은 절대 불가 옆에다 요걸 하나 써주십니다. 저항권이 없다. 왕한테 전부 다 줘버려가지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조차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종을 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혁명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로크가 이 사회계약설에 가장 가까운 거야. 우리가 이제 현재 알고 있는 사회계약설에 가장 가깝게 주장한 사람이 로크예요. 그래서 보시면 로크는 자연상태에서는 인간은 처음엔 자유롭게 평등하고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였는데 인간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자연권 유지가 불안해진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로크는 인간의 처음의 상태를 성선설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아예 백지상태라고 보기도 해요.